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죠. 열등감으로 괴로운가요? 열등감을 극복하길 원하나요?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공부해도 안 돼, 넌 쟤보다 머리가 나쁘잖아? 라고 한다면 죽도록 노력하세요. 밤을 새고 코피를 쏟더라도 공부에 몰두하세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넌 안 돼, 그 말을 기억하세요. 성적만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100등, 50등, 10등. 그렇게 1등이 되는 그날까지 죽도록 노력하세요. 주변 친구들에 비해 살이 쪄서 외모 열등감을 느낀다면 처절하게 운동하세요.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래서 꿈의 몸무게, 그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몸매를 갖는 겁니다. 친구에 비해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괴롭다면 차라리 눈을 돌려 팔로워스로 그 친구를 뛰어넘으세요. 얼굴은 어쩔 수 없더라도 팔로워스로는 훨씬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댓글을 달면서 팔로워스를 늘리세요. 계정을 돈으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팔로워스로 그 친구를 압도해버리세요. 대학 동기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합격했는데 그에 비해 나는 연봉도 쥐꼬리만큼 주는 회사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대기업 이직, 높은 연봉만을 바라보고 스펙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친구? 사랑? 가족?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방해되는 것은 철저히 무시하세요. 그렇게 또 밟고 올라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회사에 취직하세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같이 입사한 동기에 비해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나요? 그의 아이디어,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먹고 그를 깎아내려서라도 나의 평판을 높이세요.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선동당합니다. 금수저와 비교되고 삶이 풍족하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대출도 있고 사채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낚아 결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세요. 우리 아이가 유독 발달이 느린 것 같나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조기 교육을 시키세요. 공부하라고 윽박지르세요. 아이가 성적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아이도 당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게 하세요. 남보다 앞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자식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는 것. 나와 비교되는 모두를 밟고 또 밟고 그들의 위에 서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열등감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